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 대학생 시절 밀러는 감전사고로 두 다리와 한 팔을 절단한 다음 화상병동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손에 작은 눈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는 화상 때문에 딱딱하고 보기 흉한 염증으로 가득한 자신의 피부와는 너무나 다른 생생한 촉감이었고 작은 눈뭉치가 서서히 녹아 물이 되는 모습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것이 자신의 온몸의 죽은 감각을 깨워놓았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도 매순간 변한다는 것을, 만물은 그저 일시적인 순간에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 밀러는 병실문을 나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은 밀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잃은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삶은 매 순간 예측할 수 없이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한평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어내리느라 그 누구도 생의 마지막 역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은 삶의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변화다.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다.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두려움에 휩싸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말콤 그래드웰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5권이나 발표한 최고의 작가입니다. 그는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면 어쩌지? 따위의 고민을 안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아무 꺼리낌 없이 상대에게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묻는 것, 그것이 질문의 정수이고 가장 좋은 질문법입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압박감이 사라진다. 따라서 여러 개의 시작을 만들고 이러한 시작 중 어떤 것이 진짜 첫 문장이 되고 나머지는 그 문장을 이어가는 실마리가 되어준다. 시작이 꼭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중간부터 시작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면 글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주체의 삶을 회복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61가지 성공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